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연초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 지리산 실상사에 자리 잡으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네, 올해로 이제 아, 12년, 그렇게 만 되죠. 12년이 되네요. 예. 스님한테 이 지리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불교적 사유 방식으로 보면 인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생태, 생명의 문제도 늘 우리 삶의 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문제의식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리산에 와 살면서 그런 문제의식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심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 와 있는 한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생태, 생명의 문제의식과 요 문제의식으로 이 인간의 상처까지도 이 문제의식을 갖고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심화되어진 것은 바로 지리산과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민족사적으로 보나 특히 우리 현대사 겪었던 여러 상처로 볼 적에 그런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상징과 의미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삶의 문제의식이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좀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리산이라는 공간이 어떤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고, 스님 자신도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그 지난 한해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 경제도 어렵다. 다들 그런 한탄하는 소리도 많았었고, 또 나라 안팎으로 이라크에 또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 또 얽혀 있고, 또뭐 정치도 그렇게 원만하게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그 편치 못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해를 맞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는지 스님의 지혜가 있으신지요? 아마 많은 차이는 없지만 해마다 좀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올해부터는 좀 되풀이되지 않는 새로운 한 해를 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몇 가지 우리가 좀 아주 좀 냉철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역사는 우리가 경제 성장의 논리를 통해서 더 쉽게 하면 부자 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인간다워지거나 평화로워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힘을 기르고 또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평화로워지거나 여유로워지거나 더욱 안정되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도 경험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논리, 승리의 논리를 쫓아가는 한, 우리는 비인간적으로 삶이 황폐화되어 줄 수밖에 없고, 불신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자의 논리와 승리의 논리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어떤 모색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읽어내야 되고 역사의 소리, 그런 역사의 명령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승자와 부자와 힘의 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아주 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랄지 아니면 원전센터 건립에 따른 그 부안 사태랄지 또 아직도 그 노동자들의 그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데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역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런 과거의 전철이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과 입장을 갖고 새만금 문제도 또는 부안 핵 폐기장 문제도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문제도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은 국익 논리로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라크 전쟁 문제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역시 그것도 힘의 논리, 승리의 논리, 부자의 논리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전쟁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우리는 또한 그런 힘의 논리, 공격의 논리, 승리의 논리에서 긴 세월 고통을 겪어왔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이라크 파병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 논리가 판단 기준이 되어진 것은 이건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역사의 소리에 귀를 막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어떤 태도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식들을 놓고 볼 적에 전라북도 새만금 문제라든가 부안 핵파괴장 문제도 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눈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우리가 농도로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농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탄압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기도 해서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논리가 결국 보면은 결국 힘의 논리, 부자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논리와 부자의 논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비인간적이고 또 우리 삶을 병들게 만드는 논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강자나 가해자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나 강자, 힘 있는 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네. 그것을 겪어봤던 약자, 피해자들만이 힘의 논리, 부자의 논리, 승리의 논리가 얼마나 이게 모순 논리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부자의 논리와 승리의 논리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논리와 길을 만들어가게 하는 주체지는 결국 전라북도 주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21세기 인류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라북도가 그런 힘의 논리와 공격의 논리를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보다 더 성숙된 태도로 새만금 문제와 전라북도 미래를 가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도 스스로도 희망을 갖게 되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 스님의 말씀이 그런 개발의 논리,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스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그 시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밥은 곧 우리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밥을 생산해내는 일 자체도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막 취급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한, 예, 우리 삶이 예,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을 놓고 볼 적에 앞으로 이게 밥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시인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글쎄요, 이 세상의 그 갈등이나 싸움들이, 사실 그 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인들의 어떤 그 시의 경향도 그렇고, 뭐, 스님이 그 생각하시는 말씀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밥을 먹더라도, 좀 적게 먹을 줄 알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소비 중심 사회일수록 그 시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아주 그 아날로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종이에 글을 쓴다는 행위가. 요즘 시인들이 그런 시대에 뭔가 좀 몸을 낮추고, 몸을 낮추는 일, 또 적게 먹는 일,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많이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생명평화결사 하면서 거 이제 기도문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시인들한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글도 부탁하고 우리 안 시인한테도 이제 글 부탁하고 이제 또 김현득 선생한테도 이제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시집을 몇권더 봤어요. 예. 시집을 몇권 이제 더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아, 이 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를 참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이번에 더 절실하게 했어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측면에서 특히 이제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힘의 논리, 부자의 논리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요. 반면 이런 것들을 버림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으로는 생태, 생명의 가치를 우리 삶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게 이제 시대적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시인들께서 요런 문제의식과 내용들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시작 활동들을 좀 많이 좀 해주고 또 많은 대중은 그런 시에 더 관심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그런데 잘 시인들 받들어 사회에서 그런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의 경향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그한 5, 6년 전부터 생태문학 혹은 생태시라는 개념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도입이 돼서 많은 시인들이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장미만 아름답다. 꽃 중에서는 장미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들길에 피어있는 하찮게 보이는 뭐 애기똥풀이든 냉이꽃이든 이제 그런 것도 아름답다. 장미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애기똥풀도 아름다운 거다. 뭐 그런 인식을 넓히는데 시가 요즘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배고픈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이 왕성한 활동만이 희망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좀 시작 활동들을 저도 했으면 열심히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그 북한 핵 문제로 아주 한반도의 그 전쟁 위기가 아주 고조됐을 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에 포탄을 쏘아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서 평양이라도 가서 몸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11월입니까? 지리산 평화결사를 창립하셨죠. 이 모임의 성격과 앞으로 또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리산 많은 이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환경, 생태, 생명의 문제의식과 논리로 지리산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 생태적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조명을 해보면 생태, 생명의 문제의식과 논리로 그걸 잘 조명을 해서 지리산 문제를 치유할 건 치유하고 풀건 풀어내고 새롭게 가꿔낼 건 가꿔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찾아내면 이것이 곧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와 대안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리산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생명 평화와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지리산 천일기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좌우 대립 때 희생된 분들을 위한 뭐 미령제 예.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 그런 상처가 생긴 것이 결국은 50여 년 전 결국은 어떤 그 이념과 힘의 논리, 승리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상처가 생긴 것이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유리해보자 천일 기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52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논리에 의해서 이라크 전쟁이 우리 목하에서 벌어져 버렸고 한반도에도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고조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로 철저하게 절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처절한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어쩌면 거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내면서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포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체념과 포기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또 다른 뭔지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지금 뭐 성공회대학교 쪽에서 강의하시고 계시는 박성준 선생님께서 그 평화운동하는 분이거든요. 예. 한번 이제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라크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 무장에 싸워도 될 일도 아니고 단순하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외교적 능력만 갖고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길이냐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10만 명만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만 명만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각오하겠다.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만 명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여론을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고 전 세계 여론을 바꾸게 되면 미국이 결코 힘의 논리와 공격의 논리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 풀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걸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라크전이 구체적으로 저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거 보면서는 아 이게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조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생각을 결정을 한 게 이제 지리산 생명평화결사운동이라는 걸로 이제 나타난 네. 셈이죠. 네. 생명평화결사운동이 앞으로 할 일은 평화는 결국은 이건 정치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경제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삶의 방식, 우리 삶의 가치식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하는 데서만 가능해진다. 그렇게 해서 생태, 생명의 문제의식을 갖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공존과 조화롭게 너와 나의 관계도 서로 공존과 협력과 나눔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교육시켜내고 또 대중과 만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문화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런 운동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평화 탁발순례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뜨시는 몇몇 분들이 전 국토를 순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또 힘을 모으고 이런 작업을 쭉 해가노라면 그런 생명평화가 하나의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화로 자리잡고 흘러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로운 삶이 또는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순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우리 생명평화운동의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지리산 평화결사가 만들어질 때 저는 뭐 어줍잖은 시한평밖에 아직까지 보탠 게 없습니다만
이 평화결선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히 오히려 정말로 구치인 현장에서 그런 힘의 논리라든가 또는 뭐 또 그런 승리의 논리, 부자의 논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주체가 돼야 마땅하고, 그런 분들이 주체 됐을 때만 미래는 뭔가 희망 있는 미래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좀 주역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음도 보태고, 마음도 보태고, 쌀도 보태고, 돈도 보태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새끼 밥 굶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평화 아닙니다.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 아닌 사람을 위해 지금 여기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부디 우리의 평화 기도가 신의 물처럼 이 땅을 적시게 하소서. 내 배 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밑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소나기와 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뉘우치게 하소서. 평화는 내 스스로 찾아 나서야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부터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내 이 한 몸 기꺼이 쓰게 하소서. 내 형제, 내 자매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동포, 내 민족 전쟁의 불안에 떨 때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내 손을 쓰게 하소서, 내 발을 쓰게 하소서. 그리하여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처 입은 것들이 하나 되는 날, 하나로 껴안고 덩실덩실 춤추며 크게 울게 하소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공기가 아주 청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스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 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이 있죠. 예. 그 인드라망 그 생명운동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그런 모순, 혼란, 갈등, 대립,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생명 위기 상황까지, 예,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내몰리는 현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첫째가 이제 세계관, 즉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아무리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와 발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악순환은 악화될 뿐, 예,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망 세계관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보통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삶을 이해해왔는데, 실제 현상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실제 그 존재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 없는 절대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너의 가치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니면 또 없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절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너의 의지에서만 나는 존재할 수 있다, 고로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계관을 인드라망 세계관, 이걸 정리하자면
일상 모두는 그물코처럼 서로 뛸래 뛸 수 없는 상호 의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걸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 인드라망 논리로 보자면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자는 논리가 이게 진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는 선택할 길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은 철저하게 함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논리로 바꾸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너와 나가 경쟁과 대립관계였는데 인드라망 논리로 보면 너와 나는 경쟁과 대립관계가 아니라 무한한 협력관계로 가야 되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나는 너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많이 갖고 나만 부자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인드라망 세계관으로 가게 되면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나가 골고루 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삶의 방식이 바꿔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세계관을 바로잡는 운동이고 예.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그물코처럼 서로 의지하는 또는 주고받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존재의 질서에 따라서 너의 개성을 인정하고 너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서로 돕고 골고루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뭐 인간과 사물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 맺음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모든 게 분리된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동안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런 것이 없다. 고로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실제 내용에 맞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자 예. 하는 생각이죠. 좀 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보통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깊은 산속에서 무관정진 뭐 이런 것들을 우선은 떠올리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불교의 그 현실 참여를 강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적인 현실 참여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질문을 합니다. 불교 수행 또는 불교가 참여의 종교인가 아니면 뭐 참여하지 않는 종교인가. 근데 그 물음 자체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서가모니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삶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해결해냄으로써 뭔가 우리가 희망하는 삶을 이루어가고자 해서 이제 그 수행을 했고 수행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 길을 찾은 것이 이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서야 될 지점은 저 산속도 아니고 특별한 선방도 아니고 바로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절망하고 또 삶을 희망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이 불교고 불교가 있어야 될 지점이 바로 현장이죠. 예. 그래서 현실을 떠난 또는 문제를 떠나서 불교가 존재한다거나 현실과 문제와 무관하게 수행자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옳지도 않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건 역사 속에도 얼마나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원효 같은 인물이 예가 되겠죠. 그래서 원효는 결코 선방에 산 적이 없습니다. 원효는 결코 저 심산유국에 가서 혼자 지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현장, 고통이 있는 현장, 슬픔이 있는 현장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세계관으로 삶의 문제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뜨게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이것이 수행자의 삶의 모습이고 불교가 우리 삶 속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모습과 그런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이거나 뭐 새삼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행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게 제 일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그 수행 중에 하나로 뭡니까 그 귀농학교도 만드셨고 또 대안학교로서 작은 학교도 만드셨고 제 생각에는 그런 귀농학교나 작은 학교는 이 스님의 그 생명 평화 사상을 옆으로 퍼뜨리는 일이라면 또 이 화림원과 또 화엄학림도 만드셨죠. 네. 그것은 그 스님의 사상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문제의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우리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찾자면 그건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화엄학림이나 화림원, 스님들이 연구하고 뭐 토론하는 이제 교육기관인데요. 화림원이나 화엄학림을 통해서는 그런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고 이 세계관을 갖고 우리 승단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세계관의 근거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형성해내고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계관을 갖고 구체적인 삶으로 구체적인 사회 현장 속에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루어진 게 생명살림의 운동으로서 농촌, 농업이 소득증대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운동 차원에서 귀농학교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미래 사회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갖고자 가야 되니까 우리의 미래를 갖고 내기 위한 젊은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실상보다 작은 학교를 통해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런 진리의 세계관, 인드라망 세계관 이런 세계관에 눈뜨게 하고 그런 세계관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미래를 갖고 갈 수 있는 인간형을 길러내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뭔가 교육 운동들을 요구되는 게 우리 시대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작은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 집 아이가 몇 해 전에 여기 작은 학교에서 하는 계절 학교. 예, 그 겨울 뭐 캠프 같은 데를 한번 갔다 와서 온통 이 뒹굴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는데 요즘 사실 우리 사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육이 또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저도 학부모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그 가족 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도 큰 문제인데 우리 교육에는 정말 대안은 없는 겁니까? 길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길을 가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또 걸림돌이기도 하죠.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형을 길러낼 것인가를 제대로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뭐 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2차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르쳐 줄 것 또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될 인간형이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또는 창조적으로 삶을 다뤄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갖는 인간형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 소위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을 보면 이게 뭐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자본주의적 삶의 가치가 구조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게 현대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인간 삶을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의식이 구조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졌는데 현대 교육은 바로 이 삶을 병들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도록 구조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틀에 잘 적응해가는 인간형을 길러내고 한단 말이죠. 이건 결국 주체적이거나 자립적이거나 창조적 역량을 키워지기는커녕 철저히 이것을 억압하고 예. 이것을 왜곡시키고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떤 역량을 가진 인간형을 길러낼 것인가 했을 때 정말로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내고 그런 역량을 가진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목병만 제대로 딱 뚜렷하게 잡는다면 예.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구조도 만들어가고 제도도 또 고쳐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그 교육 철학 밑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작은 학교인데 예. 그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보통의 학교하고 대안학교라고 하면 아직 대안학교는 조금은 낯선 예.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의 장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자랑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거리가 예. 있으신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교과 과목도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도 진학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과정. 네, 중학교 있죠?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교과 과목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과 과목 말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흙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런 흙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돼. 중요한 가치고 우리의 그 생명이다. 밥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밥이 곧 내 생명이다. 물이 곧 내 생명이다. 또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나무도 이웃도 친구도 내 생명과 다를 바 없이 귀중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과 과목 공부도 예. 공부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농사일도 하고 책상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생태 체험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 보다 훨씬 더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공부 문제도 절대 강요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듭니다. 좋은 예가 학생들이 너무 수업 태도가 불성실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선생님들이 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거부를 했습니다. 한 열흘 한 것 같아요. 수업 거부를. 예. 좋다. 이건 네 인생 문제인데 네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공부하는 것이 네 인생이 필요 없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건 결국은 공부는 필요 없다. 우리는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까 좋다. 그럼 수업하지 말자. 하고 열흘 동안 수업을 안 켰다고 딱 정리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이들이 한 일주일간을 내가 옆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일주일간 회의 끝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동안 문제점들 다 정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해갖고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럼 그 뒤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실제 결과는 교사들이 이 교과목 공부를 별로 비중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검정고시 수석했고요. 아, 예. 경상남도에서 검정고시 수석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전원이 다 검정고시 이제 다 합격을 해서 지금 다 고등학교 진학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다뤄가게 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숙사 문제인데요. 이게 단일 기숙사가 없고요. 마을의 빈집을 얻어서 예. 선생님과 학생들이 24시간 함께 자체적인 살림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처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올해 하는데 학생과 학부형들이 굉장히 이 작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작은 학교는 아직은 많은 부분 취약하고 허술하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서 자리매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외는 없겠죠. 과외 많이 하죠. 과외는 실상사 와서 명상 프로그램도 하고 또 실상사 와서 청소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과외들 많이 하죠. 기왕에 우리 이제 작은 학교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한번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네요. 우리 이제 안시인도 이제 과거에 교주계에 있었다가 예. 전문 시인으로 이제 살림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직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시대를 고민한 한 시인으로서 우리 이 오늘 한국 교육 문제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그 대안 교육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한번 교육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이제 명분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라는 게 여전히 전쟁터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데 저 혼자만 살겠다고 이렇게 좀 도망 나온 것 같아서 때로는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안함을 우선 제 글쓰기로 글을 열심히 써서 앞으로 갚아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도 전쟁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글 쓰는 것도 뭐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그 우리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모든 문제를 만들고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참 그 작은 학교 이야기를 전에부터 들으면서 참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를 성장하는데 어른이 이렇게 아이를 잡아 끌고 갈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 정도까지만 예,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학교에서 불러주시면 한두 번이라도 네. 와서 애들하고 좀 놀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작은 학교를 해가는데 힘을 좀 버텨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 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스님 그 98년이었던가요? 서울 갔다 오셨을 때가 조계종단 사태 때 예, 그때 예, 종단 사태 때 그 총무원장 그 권한 대행 하셨죠. 예, 예. 그것을 잘 이렇게 수습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스님의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책임 맡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자리가 공적 자리라 하면 이제 따라서 총무원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불교 사상과 정신을 갖고 모든 불교인들에게 또는 모든 사회인들에게 삶의 문제를 올바르게 또는 바람직하게 풀어내고 갖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총무원장의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는 그런 역할이 정말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정말 뜻 있는 사람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는 단순한 명예나 권력, 자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그 집단, 그 사회에도 전혀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자리는 가까이 가기보다는 손 털고 나오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 할 수 있어야 하죠. 아, 예. 스님 끝으로 이제 정말 새해인데요. 아직도 새해는 됐지만 사람들이 아직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새로운 의미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돈 잘 버는 능력, 싸워서 이기는 능력, 부자 되는 능력, 출세하는 능력, 우리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는 능력, 상대를 존중하는 능력,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 싸우는 능력보다는 싸우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래서 이해의 능력, 상대에 대한 이해의 능력, 존중의 능력, 배려의 능력, 나눔의 능력. 이런 능력을 길러내고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입장에서 사람 관계를 갖고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런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길이라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을 얼만큼 갖고 내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미래가 희망적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올해는 새로운 능력을 갖고는 개발 이해와 존중과 배려와 나눔의 능력을 갖고 내고 이 사고와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의 문화가 되도록 하는데 마음들을 모으고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2004년도는 정말로 희망찬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저는 오늘 그 스님 찾아뵙고 스님 말씀으로 또 맑아지고 또 여기 지리산 공기로 맑아져서 한동안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산은 저 홀로 푸르러지지 않는다네. 한 산이 그 빛깔 흐려지며 그 너머 산에게 자기를 넘기면 그 빛깔 흐려진 산이 또 빛깔 흐려지며 그 너머 산에게 자기를 넘긴다네. 산은 또한 저 홀로 멀리 사라지지 않는다네. 한 산이 한 산을 받아 앞에 선 산에게 짙어진 빛깔 넘기면 그 산은 또 그 앞에 선 산에게 더 짙어진 빛깔 넘기고 그 빛깔 넘겨받은 산은 그 앞에 선 산에게 더더욱 짙어진 빛깔 넘긴다네. 소나무 푸른 것은 우리 동네 앞산. 우리 동네 앞산은 소짝새를 키운다네.